자, 경부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한 시민이 있었다면 또 같은 날 서울에서는요. 맨손으로 차를 번쩍 들어올려 사람을 구출한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9일입니다. 서울 영동포구의 한 주유소인데요. 검은색 SUV 차량이 주유소 직원의 신호에 맞춰 차량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승합차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더니 걸어오던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자, 운전자는 이 상황을 알지 못했던 걸까요? 여성은 이 차량 바퀴에 낀 채로 5m가량을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고를 목격한 직원이 소리를 치자 운전자는 그제서야 차량을 세웠습니다. 현장에 있던 직원과 시민들이 일제히 힘을 합쳐서 차량을 들어 올렸고 자, 다친 여성 무사히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차량에 깔린 여성이 주유소 직원이었다고 하는데 상태는 어떻습니까? 일단 생명에는 다행히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그래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그렇죠. 보이고요. 일단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이제 추정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 바퀴에 끼이는 장면을 전혀 몰랐다라고 운전자가 주장하고 있는데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처벌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사실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이 가장자리 부분 있죠?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뭐라 그러냐요? 그 천장과 이어지는 그 프레임이 있는 부분에 사람이 있으면 잘 안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좌회전, 우회전 특히 골목길에서 꺾을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